언니 남자 조심해야겠어. 네. 남자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내가 봤을 때 아니다. 본인이 골라서 만나는 것도 있고 네. 주변에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있네, 본인은. 아, 제가 골라서 쓰레기만 만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사람한테 땡긴다고 해요. 그게 뭐 나쁜, 우리가 좋게 말하면 나쁜 남자라고 하잖아. 네. 근데 본인은 정말 무던하고 정말 평범하고 정말 착한 사람이 눈앞에 와도 성에 안 찬다고 해요. 본인이 그런 사람은 그냥 쳐낸다고 하시네. 너 재미없어. 이렇게. 자극적인 연애 하고 싶어 하는 건 알겠지만, 네. 너무 센 사람들을 만나는 건 아니야. 언니가 그랬잖아. 언니 쓰레기만 골라서 만나는 것 같다고. 본인이 본인 스스로 네. 지팔자 지가 그렇게 꼬고 앉아 있구만. 근데 이번에 또 그렇게 연애하면 언니 네. 지갑 탈탈 털려. 아, 그래요? 언니 사기당해. 그 남자가 돈 갖고 튄다고 해. 헐. 그래서 이번에 만날 때는 조금 재미없는 사람 만나야 될것 같아. 네. 자극적이지 않은 사람. 네. 못 견딜 것 같아 하긴 하거든요. 네. 본인이 너무 재미없다고. 네. 그래도 본인이 연애 잘 하려면, 그러니까 무탈하게 잘 하려면 네. 조금 재미없는 사람 만나야 돼요. 너무 그렇게 센 자극을 찾으면 안 돼. 네. 본인이 그런 거를 자꾸 찾게 되잖아. 네.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본인 이런 거 자꾸 찾다가 네. 이상한 데로 빠진다고 해. 이상한데 어디요? 성적으로 뭔가 약간 변태 같고 그런 데 아, 빠지거나, 진짜요? 아니면 본인이 여자랑 자고 싶어 한다거나. 여자랑요? 근데 저 진짜 좀. 아, 근데 제가 남자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항상 남자 조심하라고 해서, 근데 진짜 남자를 엄청 조심하면서 살고, 제가 남자를 진짜 잘안 만나요. 잘안 만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별로 크게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자한테. 네. 그래서 최근에 정말 깊게 고민하는 게, 내가 동성애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깊게 했어요. 본인이 물론 조심하는 것도 좋아요, 남자를. 네. 조심하는 건 물론 좋지만 약간 네. 조심하는 것 자체로 봤을 때 네. 약간 핀트가 나가 있다고 해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을 안 하고, 그리고 네. 조심 안 해도 될 부분은 조심을 하고, 이런 걸로 나는 보이거든. 이게 약간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살짝 다른 걸로 보이거든요. 조심하는 그 결이.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남자는 나랑 좀 아닌가? 내가 여자를 만나야 되나? 동성이랑 연애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한다고 해요. 네. 본인 근데 여자 만나면 안 돼. 아, 그래요? 왜요? 본인은 남자를 만나야지 더잘 풀리는 사주이기도 해요. 아, 진짜요? 근데 자기가 못 알아봐서 그런 거지. 그런 사람들을. 이미 몇번 왔다 갔다고 해요. 본인 옆에. 한 두세 명 정도? 네. 근데 본인이 못 알아보고 그냥 이렇게 쌩갔다고 해. 좀 이렇게. 난 자꾸 자극적이란 말이 자꾸 나오거든요. 난좀센 사람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들어와도 모른다고 하시네, 아예. 아,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알아보지 못한대요. 네. 내가 볼 때는 일단 특히 올해랑, 올해랑 내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남자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뒤통수 맞는다거나, 지가 털린다고 했잖아. 네. 돈 갖고 튄다거나, 사기친다던가, 이게 네. 돈으로 연관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남자 조심해야 되고, 네. 그리고 건강 관리해야지. 네. 술 끊어야죠. 근데 자주는 안 마시거든요. 근데 한번 먹을 때 내가 봤을 때 많이 먹는 것 같아. 조금 먹는 게 아니라.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는 건강 관리할 때가 됐고, 네. 그리고 본인은 본인 건강 자리가 좋아져야지 네. 자식 자리도 좋아진단 말이야. 아. 앞으로 뭐 결혼을 해서 뭐 아기를 낳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네. 보면 본인이 건강을 먼저 챙겨야지 네. 그 밑에 나오는 자식도 건강하다고. 아.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본인하고 동갑인 사람들, 네. 또래인 사람들의 건강 운때랑 비교하면 본인 한 7, 8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기운이 조금 부족한 거죠. 네. 운동하고 관리해서 기운
올려놔야 돼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내년까지는 잘 못 느낀대요. 네. 그냥 비슷비슷하대요. 네, 네. 근데 내후년부터는 너무 아픈 데가 많대. 아 정말요? 큰일 났네. 그치. 특히 네. 내가 볼 때는 이게 무릎, 첫 번째는 무릎,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허리, 네. 세 번째는 발목 이렇게 들어오거든. 아프다고 하는 게. 네. 그러다 보면 본인이 너무 이 생활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을 거라고 하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라도 조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씀씀이를 줄여야 될 것 같긴 해. 아, 맞아요. 돈 모아야죠. 어, 맞아. 아, 어떻게 하셨지? 돈을 되게 막 이렇게 막 쓴다는데? 어, 어떻게 하셨어요? 아, 몰라. 나도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만나보신 거 아니야? 너무 정확해서 깜짝 놀랐네. 돈을, 사지 뭐. 얼마 안 하네. 이렇게. 어, 맞아요. 쓴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없잖아. 맞아요. 돈 모아야죠, 이제. 네. 씀씀이를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많이 줄여야 된다고 하셔. 어, 맞아요. 아주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하시네. 버는 것마다 다 쓸 수 없잖아. 그렇게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그 막 청년 희망 적금 막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깎아 물고 모으고 있거든요. 한번 깰 것 같은데? 그것도 그걸?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 한 번만 참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깎아 물고 있는데 진짜 안 깨는 게 제 지금 최근 한 2년 내 목표예요. 네. 내년 되면 네. 와, 깨고 싶다. 쓰고 싶다. 쇼핑하고 싶다. 가방 사고 싶다. 욕구 막 엄청 올라온다고 해요. 네. 내가 절대 깨면 안 돼. 네. 이게 본인한테 하나의 희망이잖아. 네, 맞아요. 그치? 그래서 그냥 갖고 있어요. 본인이 관리 못할 것 같으면 네. 엄마한테 맡기라고 하시네요. 그 지금까지 성인이 돼서도 저희 아빠가 다 관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갖고 온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근데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 3년 정도는 아빠가 더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일단은 돈에 관련된 공부 있죠. 네네. 돈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걸로 보이고 네. 이게 1년으로는 좀 부족해요. 네. 본인 같은 경우는. 지식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게 네. 특히 돈에 관련된 거는 2, 3년 정도는 본인이 딱 공부를 해야지 네. 그때부터 자산을 굴리지 네. 지금은 굴릴만 하면 없어. 네. 돈이 굴릴만 하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 네. 그래서 일단 아빠한테 다시 맡기고 네. 용돈을 받아서 쓰건 네.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특히 돈 관련해서. 네. 쇼핑을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맞는 말이에요. 막 우리 짜잘짜잘한 거 있잖아요. 뭐 핸드폰 네. 케이스나 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양말이나 아니면 근데 진짜 그런 것만 사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큰 덩어리로 안 써. 어 맞아요. 그냥 1, 2천 원. 어 맞아. 뭐 16,000원, 18,000원 이런 거 맞아. 그런 걸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맞아. 뭔가 쓸 때는 엄마 싸게 산 것 같아 본인이. 어 맞아. 절약한 것 같고. 맞아. 아, 나 진짜 알뜰한 쇼핑했다. 하지만 없잖아 돈이. 맞아요. 그게 막 티끌모아 태산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막 스타벅스 커피가 한 잔에 5,000원이야. 네네. 근데 이거를 한 달 모으면 막 몇십만 원이 된다. 네네. 근데 사람들이 맨날 사 먹을 때는 잘 못 깨닫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본인. 몇천 원짜리. 비싸봐야 본인은 5, 6만 원, 2, 3만 원이구만. 네. 그런 거 사면서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몇십만 원이 없는 거지. 그런 맞아요. 거 카드값 못 메꿔. 아직 그런 적은 없는데, 다행히. 지금 위험하지 않아요? 아, 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첫 번째는 돈 공부하라는 거. 네네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었던 남자 조심해야 네. 되는 거. 그리고 건강 챙기는 거. 네. 요거 세 개를 조금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무슨 일 하세요, 지금? 저 회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물류센터에서 위생 업무. 그러면은 그거는 사무직이에요? 아니면 네, 사무직. 사무직인데 네. 위생 쪽으로. 완전 사무직.
혹시 미용 쪽 해볼 생각 없어요? 했었어요. 아, 했었어요? 네. 본인 그게 더 잘 맞아요. 그 헤어 쪽. 맞아요. 했었는데 그때 엄마가 너무 심하게 반대를 했었고 한 3년, 4년 했었는데 엄마가 너무 심하게 반대를 했었고 이제 미용을 그만두고 사무직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미용을 하면은 사실 진짜 힘들잖아요. 정말 개같이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세다기보단 정말 정확한 표현으로 그렇게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이 없어요? 그 일을 할 자신이? 네. 근데 내가 볼 때 본인은 그래. 사무직이 잘 안 맞아. 그리고 만약에 사무직을 하셔도 네. 지금 직장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지금 직장보다 더 높은 쪽 일을 해야 돼요, 원래는. 아. 본인 사주팔자를 봤을 때 네. 지금보다 좀 더 그 직위가 높은 거죠. 뭐 예를 네. 들면은 우리 막 세무사라던가 아니면 뭐 변호사 회사라던가 네. 그런 데서 원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하는 일은 본인 사주팔자에도 안 맞고 네. 본인 적성에도 안 맞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제가 왜 미용을 이제 여쭤봤냐면 네. 저는 자꾸 이렇게 가위질하는 게 보이더라고 본인이. 네. 그래서 미용 쪽, 특히 헤어 쪽을 한번 물어본 거고 네. 그리고 사주에도 이게 제일 잘 맞는다고 하시네. 이거 해서 나중에 사업하는 거. 네. 이거 미용해서 공부해서 나중에 사장님 되는 거. 네. 본인은 이게 제일 본인한테 잘 맞는다고 해요. 좀 꾸미고 살아야 되는 거. 치장하면서 네. 그쪽으로 빠지는 게 내가 봤을 때 제일 좋아 보이고 네. 만약에 헤어 쪽이 너무 힘들다 네. 물론 다 힘든 일이긴 하지만 네네. 본인은 헤어, 네일아트, 속눈썹 이렇게 나오네요. 집중이 잘 맞는다고 보이는 게 네. 손재주도 나쁜 편이 아니라서 네. 하면 사람들 금방 온다고 하셔요. 그래서 최근에 좀 생각해 본 건 속눈썹이나 눈썹 문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해볼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눈썹 문신도 괜찮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막 연장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연장이랑 그 파마하는 거 네네. 요게 더 잘 맞아 보여요. 본인이 손에 힘도 좋고 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 자체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네. 하면 말도 잘한다고 하네. 네. 단골 금방 생긴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막 크게 하는 거 말고 네. 막 이렇게 막 핑크핑크 막 보라보라하게 좀 귀엽게 네. 그 샵 차려가지고 네. 1인샵으로 하는 것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네. 그냥 뭐 인스타나 그렇게 조금씩 홍보하면서 네. 특히 본인이 말하는 거 있죠. 네. 우리 조화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 상대방한테 말을 했을 때 네. 상대방이 조금 기분 좋은 그런 말들 네네. 그리고 좀 배려하는 그런 말들 네.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딱 이런 시술 받고 나서 금방 다시 찾아올 거라고 하셔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너무너무 좋지만 만약에 이렇게 사업을 했다 쳤을 때 하나 네.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네. 막 이렇게 본인이 신나서 얘기를 하다가 네. 한 번씩 이렇게 삐끗한대요. 아, 실수. 이게 상대방을 본인은 그런 게 아닌데 상대방이 느꼈을 때 약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네. 본인 약간 갑질한다고 생각하거나 아 진짜 그런 걸로 좀 실수 아닌 실수를 한대요. 지금도 막 제가 맨날 매긴다고 저 매긴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와 되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매기네 막 이러면서 그쵸. 네.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본인의 진심은 그건 아닌 거지. 네네.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 있지만 네.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장사하면서 굶어 죽을 일은 없다고 하시거든요. 네.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인 것도 맞고 네. 그리고 사주팔자로 봤을 때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도 맞다고 하시네요. 본인은 사업하는 얘기가 자꾸 나와. 네. 그래서 한번 그 속눈썹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요거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게를 여기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네. 본인은 서울에서 하는 것도 잘 맞는다고 하죠. 아, 그래요? 특히 서울 쪽으로 가면 지금보다 입소문이 빨리 날 거라고 하시네요. 진짜요? 우리가 막 사실은 여기 이천이 이런 네. 이 약간 이런 쪽으로 인프라가 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서울에서 일부러 내려오시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아. 근데 본인은 반대로 여기서 있는 것도 좋지만 서울 쪽에 가셔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시네. 네. 그래서 저는 잘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리고 꾸미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요? 요즘에는 안 꾸미는데. 이게 좀 화려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본인 같은 경우는 막 모자 눌러 쓰고 막 페인처럼 화장 아예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네. 본인을 조금 치장하고 가꾸면서 살아야지 남자도 더 좋은 사람 들어오고 네. 돈도 더 들어온다고 하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장 자꾸 해야 된대요. 화장을요? 헐. 그러니까 막 엄청 진한 거 막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네. 하고 머리도 막 너무 막 부시시하게 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네. 세팅도 좀 하고 그래야지 주변에서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오지 네. 너무 편안하게 하고 다니면 들어올려다가도 다 나간대요. 아 진짜요? 엄청 편안하게 하고 다니는데 조금 꾸미라고 하셔요. 네. 특히 화장하라고 하시네. 아 진짜요? 근데 내가 볼 땐 그래. 본인이 피부가 약간 네. 예민한 편이라서 네. 막 두껍게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굳이 막 두껍게 할 필요도 없고 네. 그냥 가볍게 그냥 살짝 색깔 있는 정도? 네. 그렇게만 화장해도 괜찮은 걸로 보이거든요. 특히 피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너무 막 찍어 바르는 거는 안 해야 될 것 같아. 알러지 날 것 같아. 네. 화장품 연구소도 잘 만든다고 하시네요. 아 정말요? 연구소. 화장품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네. 이쪽 본인은 다 미용 쪽으로 밖에 내가 얘기가 안 나와. 네. 그쪽도 나는 잘 맞아. 네. 이쪽에 좀 그런 화장품 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아니 어렸을 때는 관심 많았는데 최근에는 화장을 아예 안 하니까 화장품 다 갖다 버렸거든요. 마스크 쓰고 막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회사에서 일하는데 화장하고 가는 게 좀 창피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또 회사에 지금 이제 저희는 본사가 아니라 물류센터니까 회사에 저 혼자 여자예요. 다 남자예요? 다 남자인데 저 혼자 여자고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협력업체. 협력업체 네. 직원들 말고 그러니까 본사 직원 중에는 저 혼자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들도 다 그냥 막 등산복 입고 이러니까 신경 안 쓰니까 저도 그냥 편하게 다니는 거예요. 네. 혹시 회사 옮길 생각 안 해봤어요? 회사 옮길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코비드라서 자리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회사가 저한테는 좀 안정적인 회사로 보이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확실하게 이거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성급하게 옮길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한번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 회사를. 네. 만약에 미용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네. 여기 회사에 다니시다가 내년에서 내후년 그 사이에 있죠. 네네. 그때는 이직을 한번 하셔야지 되는 걸로 보이고 네. 그리고 본인이 회사를 다니다가 네. 내년으로 해가 넘어가게 되면 네. 옮기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이 올라올 거래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원래 본인 사주팔자에 잘 맞는 직종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자꾸 본인이 이렇게 다닌대요. 떠돌아다닌대요. 네. 근데 이거는 그 회사를 옮길 때마다 그런 기운이 자꾸 올라온다고 하시네. 네. 왜냐면 본인이랑 딱 맞는 직종에 들어가면 네. 본인이 정말 정착해서 네. 잘 지낼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냥 뭐 5, 6개월 정도 다니면 또 옮기고 싶고 뭐 길면 1, 2년 정도 네. 다니면 또 옮기고 싶고 네. 그렇게 자꾸 기운이 들어온다고 하셔서 네. 그래서 자꾸 업종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네. 특히 미용 쪽. 잘 맞아, 손 쓰는 게 본인은. 언니는 네. 손을 써서 벌어 먹어야 되는 사주팔자이기도 해. 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 또 고민하는 게 뭐였냐면 그 제가 타로카드를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타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타로를 만약에 한다 치면
그 타로 리딩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리딩을 하면서 나는 본인한테 좀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말하면서요. 그러니까 타로를 다른 사람들 거를 봐주면서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타로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손을 쓰는 직업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본인이 타로 카드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네. 본인 사주 땜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타로 카드를 하는 것도 네. 본인 사주 땜을 하는 거고 네. 어찌됐건 미용 쪽으로 일을 하는 것도 본인 사주 땜을 하는 거는 맞기는 해요. 네. 근데 타로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물론 리딩을 한다곤 하지만 네. 이것도 본인의 약간 그런 촉이라고 해야 돼. 약간 직감이나 이런 걸 뜨면서 어쨌든 보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본인 그 관문 열리는 걸로밖에 보이진 않아. 관문 열리는 게 뭐 제가 사주 땜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요. 관문 열리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사주 땜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본인이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쳐요. 네네네. 원래는 대학원까지 나와야 되는 사람이야. 네네.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만 다니고 졸업을 했어. 네네네. 그러면 공부해야 될 양이 남아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공간을 채워야 되잖아. 아, 네. 그래서 뭐 몸으로 뭐 때운다던가 네. 그런 거를 저희가 사주 때만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네. 물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100% 일반인 사주도 아니에요. 네. 본인은 제작 기운도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사주 땜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미용을 하면서. 네, 네. 근데 만약에 타로 카드를 한다. 네. 그러면은 그런 제작 기운에 관련된 관문이 열리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타로 카드를 하다가 갑자기 네. 막 내가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할 거라고요. 아... 본인 충분히 일반인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 거 맞아요. 네네네. 근데 자꾸 하게 되면 제작 기운이 높아지니까 나중에는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어. 네. 일반인이 아니라 저 같은 제작으로 기운이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타로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네. 뭐 미용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일반인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 네, 네, 네. 사업 성불도 높아요. 그러니까 사업 성불 기운이 높다는 거는 네. 사업을 했을 때 잘 될 수 있는 기운. 사업 성불 기운도 높고 자본가 기운도 좀 있고 네, 네. 자산가 기운, 주식 투자 기운 약간 돈에 관련된 기운이 전체적으로 높은 사람이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결국에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 본인 사주팔자 풀어먹고 살려면. 네. 그리고 엄마 아빠도 많이 도와주겠고 막. 엄마는 잘 모르겠고 아빠가 아빠도 기운이 되게 높으신 분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하려고 하면 아빠가 뒤에서 이렇게 해주는 걸로 보이거든요. 밀어주는 걸로. 얼마 전에 저희 아빠한테 아빠 제가 만약에 사업하면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냐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저희 아빠가 사업으로 망해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사업하지 말라고? 혼자 하라고. 만약에 할 거면 절대 안 된다고. 아니야, 아빠 그런 것도 도와줘.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빠 좀 그렇긴 해요. 자식 한정. 그쵸. 네. 그래서 처음에는 딱 너 혼자 해라. 나는 돈 땡전 한 푼 못 준다. 그렇게 네네. 얘기하지만 자꾸 막 생각한다고 해. 아. 딸내미 망할까봐. 아, 근데 우리 아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돈 막 이렇게 꺼내서 줘. 아빠가. 이거 얼만데? 네네. 너 이렇게 써? 하면서 아빠가 갖다 준다고 해. 네. 엄마 몰래. 아. 엄마는 한번 화낼 것 같긴 하거든요. 본인 사업한다고 얘기하면. 또 돈을 막. 저요. 꼬라박을 거냐고. 지금 연락을 안 해가지고, 저랑. 지금 같이 안 살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본인은 혼자 사는 거, 자취하는 네네네네. 거예요? 나중에 혹시나 사업을 하게 됐을 때 네. 엄마한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꼭 하라고 하시네요. 엄마가 화를 낼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죠. 저는 그렇게 나오네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져 계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랑 말고 네네. 아빠랑 엄마랑 네. 그쵸? 근데도 연락을 하고 지내야 된다고 하죠. 그래요? 오래됐어요? 연락 안 한 지? 연락 안 한 지 한 5년 안 했다? 5, 6년 했다가 또 지금 안 한 지 한 2년 됐어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엄마 생각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분노가 막 그냥 폭발했거든요. 근데 폭발했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치료를 했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내려놓기도 했고. 네, 그냥 뭐 저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행동한 거를 이제 보니까 우리 엄마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데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이제 용서는 안 하는 거죠. 거기까지. 근데 본인이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고 해. 그래요? 엄마랑 자꾸 막 싸우고 부딪히고 그런 거는 저도 느껴지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부딪히는 것도 있지만 네. 본인이라는 사람의 기운이 또 있잖아요. 네. 엄마도 자기만의 기운이 있고 근데 기운이랑 기운이랑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더 많이 싸운다고는 하죠. 근데 그래도 이제 주시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어쨌든 엄마이기도 하고 네. 아예 평생 안 보고 살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다짐하고 있어요. 아예 안 보고 사는 걸로? 네, 그게 가장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보게 돼. 제가 볼 땐 올해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 근데 내년, 내후년 되면 자꾸 엄마를 만날 일이 생긴다고 하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반복이 됐어요. 자꾸 싸웠다가 네. 이렇게.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저희 엄마가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본인이 저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동생을 통해서 저한테 전하는 거예요. 너 언니한테 엄마가 뭐 해준다고 엄마한테 오라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동생은 전달도 안 해요. 제가 화낼 것 뻔히 아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한번 전달이 돼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갔죠? 근데 역시 아무것도 안 해줘. 그냥 이용만 하는 거예요, 저를. 근데 이게 몇 번 반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에 대해서 신뢰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남보다도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런 사이? 내가 볼 땐 엄마가 본인을 많이 위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제가 엄마를 봤을 때는 엄마가 조금 아나무인한 그런 기운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는 되는데 남들은 안 되는. 맞아요. 그런 것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원래 성격 자체가 그렇게 좀 강한 사람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원래 엄마의 속마음은 그건 아니라고 하셔. 원래 본인을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엄마는 속으로는 그렇게 걱정을 네. 하지만 나오는 말은 완전 반대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처받잖아요. 그럴 거면 제가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모든 폭력에서는 사람이 이제 피해야 되잖아요. 그 폭력을 굳이 고스란히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엄마를 안 보는 게 가장 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정신적으로 건강으로. 그쵸.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면 엄마랑 있으면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랑 이제 같이 살면은 제가 막 뭐 하루가 멀다 하고 혈변을 막 쏟아요. 아 본인이? 네 실제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엄마 기운 때문에 그러네요. 어머니 기운 때문에 본인이 네. 자꾸 치이는 형국이라고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마 기운이 본인을 때린다고. 근데 엄마가 저를 때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저의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저의 생존 본능이 지면 안 되겠다.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보통 부모가 자식한테 막 혼내고 막 그러면은 자식이 좀 말 듣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더 막 부딪혔어요. 화내고? 네. 내가 볼 때는 네. 그거는 본인이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잘한 부분도 있다고 하셔. 네. 왜냐면 엄마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이야.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화를 내는 것도 이해 못해. 맞아요. 근데 본인이 또 받아들이는 것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화내면서 이해 못해. 얘가 왜 이러지? 맞아요. 못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죄송하지만 네. 엄마는 성격이 100% 정상은 아니야. 저 이건 정말 정확해요. 네. 좀 이상해 엄마. 저희 엄마가 제가 그러니까 많이 이제 책을 읽었거든요. 엄마 때문에. 근데 저희 엄마는 100% 인격장애예요. 좀 나르시시스트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오죽하면 제가 막 점집 가서 저희 엄마 빙의 된 거 아닐까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빙의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저는 더
노답인 거예요. 빙이 됐으면은 백이라도 하지. 근데 저희 엄마 너무 노답이잖아요. 그쵸?